네. 자, 소담배 이칼입니다. 이때 대회를 하기 전에도 소담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 내가 무릎 꿇고 미안해. 매칩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소담님이 대진표가 지금 스매시 지지 사이트가 터져서 지금 여기 스태프분들이 전부 다 수기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5천원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영상이 왜 있어요? 소담님이 아 나 카즈야 너무 잘 잡는데 아 미안해 이러면서 막 처음부터 도발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촉수형이랑 크동형이 옆에서 다 떨어졌어요. 지금 마지막 남은 이카리 선수인데 만약에 아 보안 그 뭐지? 네가 이기고 보안 가서 네가 잡아라 하면서 두명 살아남았어. 그때 카즈야 유저가 크동형, 촉수형, 보아꽃형 이렇게 세 명이랑 저 있었는데 이제 먼저 촉수형이랑 크동형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아꽃형이랑 보아꽃형이 패자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는 사람이 패자조 와서 만나는 거였어요. 패자조 와서 만나는 거였는데 저번 UIU 보조 때는 제가 졌단 말이에요. 보아꽃형한테 2대0으로 발렸지. 근데 이 경기는 아직 스포일러를 안 하겠지만 스포일러가 될 수밖에 없네. 보아꽃형을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제가 진짜 아니 소담 형님한테 지고 이제 도발을 맞으니까 와 진짜 이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다시 만나고 싶다 이 욕구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보아꽃형이랑 해서 2대0으로 이기고 다시 소담 형이랑 만나러 가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갖고 진짜 열심히 해서 본선을 진출을 했는데 소담 형님 못 만났어요. 푸다스님이랑 만나시더라고 본선 가니까. 형님 1,000명 보고 있어요. 그걸 1,000명이나 봤어? 아무도 자기가 안 본다고. 첫 맵은 랜덤이었는데 소담 분수가 카즈야를 상당히 정글 맵이 나왔어. 아 카운터 이게 왠지 무릎 손 하면은 팽치다 받은 거라서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진짜 안전하게 때리고 키 차징 패턴 이게 역캐라서 좀 더 천천히 때렸어야 되는데 제가 순간 남캐랑 하는 줄 알고 착각했어요. 와 힘들게 너무 웃기다. 일단 저 모서리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저게 또 신기한 게 첫 번 거치자마자 소감님이 되게 시원하게 들키 하시더라고요. 소감님이 뭐 할지 다 알고 있어요. 뭐 짠소, 발, 공항, 킹상보, 도발 5천 다. 이깔이 표정 굳었다. 욕해도 됩니다. 욕해도 돼요. 어느 날 볼 건데 뭐. 아 저거를 내가 이겼어야 재밌는 그림이었는데. 이때 맞고 원투 포스리를 정확하게 눌렀거든요. 원에서 끊겨가지고 와 진짜 하다가 어이없어. 내가 막 죽겠지. 아 레암 맞고 죽겠지. 말 끝나자마자 방금 해설에서 레암 맞고 죽는다 했는데 진짜 레암 맞고 레암 맞고 죽겠지. 레암 맞고 주전 성성 방금 기용권을 내가 썼으면은 카운터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기용권 쓸 거 같습니다. 다 알고 있는 패턴! 야 가위차기 이걸 맞고 여권이 잘못 쬐고 이래서 모니터를 대회장이랑 좀 비슷한 모니터 규격으로 맞춰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32인치 모니터 쓰거든요. 화면이 커가지고 좀 좋았는데. 잘 봤어요. 밟으니까 형님들이 좋아하지. 나라, 한 번 더 하기도 나라. 와! 과감하게 나갈라 했는데 그걸 한 번에 막으셔가지고 아 운 좋았네요. 딱이 좋았네요. 안전?
이때도 대적 한번 썼는데 그냥 버튼을 너무 세게 눌러서 그런지 두 번 나갔어. 그럼 백대시 하다 맞은 듯. 안 나온다 야. 안 나온다니까. 저때까지 재밌었어요. 저때까지 웃겼어요 저도. 너무 웃겼어요 진짜. 아 내가 너무 못해서 졌네 막 이런 생각 들었어. 일이 욕을 하고 싶은데 껌을 씹고 있어요 지금. 아 저는 점앱을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점앱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고 저걸 골랐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점앱 제일 좋아한다 하시더라고요. 벽에서 각이 잘 틀려가지고. 아 아레나. 아레나 제일 좋아해. 아레나 제일 좋아해. 아레나 제일 좋아하는 맵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맵이. 미스였습니다. 점앱을 고르는 게 아니었는데. 호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아레나 맵입니다. 왜냐면 캐릭터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잘. 네, 각진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옷걸이 패턴 할 때 잘 돌아간다고. 들어갑니다. 캐릭터 자신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저 이번에도 막으실 줄 알고. 아, 첫 번째 잘했는데. 대초 미스. 이게 기상할 때 절대 중단 하단이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소다님한테는. 와. 그때 왜 안 잤냐면 하단 다리 열기 있을 줄 알았는데 중단을 했어요. 메탈 넘어가면 안 돼요. 이팔 선수는. 저게 방금 막히고 후딜이 18인가? 그래갖고 굳이 때리고. 와. 절대 쓰면 안 돼. 기상하단 이분한테 절대 쓰면 안 돼. 안 잤죠? 안 잤죠? 방금 저것도 몸질을 쓴 게 아니라 뻥발 썼는데 미스. 아, 일부러 친 겁니다. 이어테를 헛쳐서 레드 노리는 거예요. 아 방금. 엄청 큰 미스. 와, 어. 딴손. 아, 가위차기가 타이밍 늦게 나오니까 이제 레드가 아니라 생각하고 서 있었는데 가위차기 나오니까 못 막아버렸어. 잠깐. 네, 그러니까 미스만 안 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좀 확실히 대회장에서도 방송석이랑 아 이거 이렇게 아쉬웠죠. 이거 거리 가득배 때문에 방송석이랑 일반 자리에서의 인플렉이 또 틀려요. 그래서 저기 방송 비방송석에서 연습을 해도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와 샷 한 것도 잘했고 방금 저때 초풍 두 번 쓸 자신이 없었어요. 몰라요 아직 모르죠. 모릅니다 중단이랑. 야 이것도 국가 쓰려다가 미스 날까봐 안전하게 하려 했는데 막히고 죽음. 아니 이때 제가 저 장난을 좀 받아줬어야 되는데 와 도저히 못 받겠더라고요. 내 수준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제 수준에서 화가 났어요. 저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확대되셨으면 축하드립니다. 확대됐대. 이제 요 경기는 여기까지고. 저때 그 배지표 보는 기능이 목통이 난 거예요. 배지표 누구랑 봤어야 되는데 배지표가 갑자기 사람이 많이 봐서 그런지 터졌더라고요. 사이트가 패자도 자기 위한 예선 한 경기 남았습니다. 아이고 선수 형님들 기는 안젤로 선수가 토너먼트 입 서너블러스 was so nervous. 복귀 방송 중입니다. 복귀하니까 생각나네. 제 유튜브 때 복귀라고 적었다가 누가 복귀라고 자꾸 막 훈수도 썼는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그 댓글로 사람들이 복귀는 무슨 군대에 복귀하나요? 이러면서 막 대신 막 달아줬습니다. 옛날에는 제 기억으로 브라이언 아쉬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 유노 팔라스? 오! 아는 얼굴들이 두베리스 안젤로 누구지? 오니까 이분이 안젤로네? 아 이게 다 붙였네? 아는 얼굴들로 오면 허허허 팔라스 이즈 참 이네도 개때 많이 나와요. 유나이티드 킹덤 오늘 대회 마지막 첫째야 유저입니다. 초세, 크레이지 동판, 보았고 제가 회사 조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소담님 아까 봤잖아요. 저렇게 제가
자, 오랜만에 치욕이란 걸 느껴봤어요. 철권하면서. 그래갖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 하자, 요즘. 또 패자조 때 보아꽃 형님 만나서 보아꽃 형님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분 이기면은 본선으로 가는 티켓 행이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간만에 철권의 열정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와, 샤이닝 앉아서 기억입니다. 짬뽕으로 나오는 보통 안대로? 저기서 이제 킹 아무킹 유저들이 그 그거 쓰고 싶거든요. 신3 오 김연아 킥 때려주고 한번 다 들어갔고요. 저때 보통 자이언트 쓰고 싶은데 저분 참으시더라고요. 침착했어요 저분이. 저때 진짜 맞아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마지막 카제였습니다. 잽제 웬어퍼 라스트 얼라이브 카드야. 잠깐만 이게 이카리. 뭔데요 이카리? 아 콩이 안 들었다. 샤이닝 벽으로 모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때는. 여기서 어 데빌 조시. 아 이게 너무 아쉽어요. 저는 대초를 했는데 대기원이 나감. 양 자 연자. 목 마사지 한번 당하고. 저는 원원까지 했는데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지? 나락 쓸 때 오른손이 같이 눌려요. 버튼을 세게 눌러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락을 쓰면 오른손이 같이 눌려요. 그래서 원원 세게 눌렀다가 손박이 나간 거 같아요. 이때 레이지 아치면 너무 성급했어. 너무 성급했어. 뭔가 내밀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 기억은? 너무 잘 때리고요. 아 이거 들어갔으면 거의 기원 초급이었는데 아쉽다. 아 나사람트 축? 네 진짜 오른손 버튼은 무조건 바꾸려고요. 진짜 오른손 버튼은 무조건 바꾸려고요. 근데 그게 이제 미시마 캐릭터의 장점이거든요. 하단을 쓰지 않아도. 예, yeah, next week is Korea TWT 보죠. 자, 마지막 라운드 터트리는 이카리. I am must go. 웨이브 마신? 와, 이게 도쿄 TWT 마스터 I am not going, but Korea TWT 보죠. 진짜 프로 줍니다. 끝까지 나락을 의식하고 있는 안젤로 하지만 레이저. 어, 레이저츠. 저때 저분이 정말 잘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나락을 걸었는데 근데 나락이 조금 느리니까 발동 프레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레이자츠를 패자조 결승까지 올라온 선수가 아니에요. 저는 산화 버튼 못 쓰겠던데요. 너무 민감해가지고 버튼 여러 개 다 써봤거든요. 버튼도 호불호가 갈리는데 삼덕사, 산화, 세이미치 이래 있는데 저는 세이미치가 딱 그 둔탁함과 민감함 딱 가운데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세이미치 클리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기스 맵으로 가네요. 처음에 세이미치 1번 썼는데 그거는 너무 둔탁하더라고요. 카제아가 한번 콤보 되는 맵이 기스 맵이라서 나쁘지 않아요. Oh, thank you DS range, you very kind. 왜냐면 이런 벽 깨지는 벽이 있는 맵을 왜 기스맵을 골랐냐면 그냥 기스맵 부금이 좋아서 그래서 골랐어요. 노릴 수가 있거든요. 벽이 아니라도 이제 벽 깨고 일반 저기 비방에서는 그냥 소리를 못 듣거든요. 저기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냥 맵 부금이 좋아서 골랐어요. 산화 알지는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샤이닝 프로 줍니다. 통하는 심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 딱 뭐? 측면 벽광이라 때릴 게 없습니다. 와우, 쌍고양이. 침착하게 마무리해주는. 확실히 이 카지아를 오래 해서. 아, 방금 전에는 소담님 경기도 봤어요. 제가 박제 당한 경기도 봐버렸습니다. 불소 내렸네요, 어서오세요. 와, 그. 아, 저것도, 저기, 이거, 6부 사졌었는데, 갑자기 속질 1타가 나가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좀 많이 슬펐어요. 저도 진짜 많이 슬펐어요. 그거 지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 줄 때도 위기가 두 번 있었거든요. 그거 진짜 상대방 풀 피고 저 딸 핀데 그거 역전하면서 도우교 올라온 거예요. 가는데 카제가 계속 크게 한 방씩 터트려서 따라가는 입장이거든요. 소담님이랑 다시 만나고 싶어가지고 진짜 이 양보고 있어요. 굽으면은 그때 일선화가 나오는데 와 오랜만에 능력이란 걸 느껴봐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지선다 걸로 들어올 때 잘 받아쳐야 돼요. 그죠? 저렇게 귀여운 큰 거 한 방 노리는 거. 저런 걸 안 맞아주면은 카지아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지선다를 노리거든요. 나락이라든가. 그것만 막으면 거의 이제 필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저 나라 아, 왠지 앉을 것 같더라고요. 격 남아있죠. 깨고 야 바닥템 잘 넣어주고. 아 잠시만 나보 못 치면 끝납니다. 저는 분명히 눌렀는데 잡기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레디 드라이브 쓸 텐데요. 아 레디 드라이브 피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하단 맞아도 죽기 때문에 하단 의식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고민 많이 되세요? 네? 카지아하고 이지 있잖아요. 네. 나락 했을 때 아 저때 방금 뭐냐면 네. 제가 음료수를 거의 다 마셨잖아요. 맞아요. 그 썬칩이 와가지고 물 이거 마셔 하고 진짜 막 부드러운 목소리로 막 이렇게 막 주고 가는 거예요. 막 물 이거 마셔. 아 그때 진짜 감동이었어요. 나락 했으면 막힐 것 같지만 저 음료수 다 마셔갖고 어떡하지? 이제 생각할 찰나에 갑자기 누가 진짜 멋있게 물을 탁 주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눈에 맞게 돼. 아 아침부터 보였어요. 와 진짜. 약간 이지를 그러니까 다른 풍신들에 비해서 피곤하셨겠다. 이지를 걸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안전하게 태세를 써서 이 맵도 부금이 괜찮아요. 쓰고 싶어지는데 그럴 때 근데 이 맵을 랜덤으로 나온 건지 안젤로님이 고르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더 끊처면은 한번 나랑 걸어보면 벽광을 노리는 것도 괜찮겠네. 그렇죠. 제가 대회 때 대회를 그래도 이제 그래도 한 한두 번까지는 아니고 몇 차례 나가봤잖아요. 나가보니까 카지아 배우는 스피점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카지아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오늘의 운에 맡기고 저 좀 속된 말이지만 개미친 놈처럼 해야지 올라가는 캐릭인가. 그래서 이 판에는 생각이 틀려졌어요. 내가 지든 말든 그냥 좀 막 나가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낙법을 치니까 아, 막 나가는 거 보세요. 이거. 그렇죠. 막 나가는 거 보세요. 이거. 컨버 줘야 돼요. 그런 거예요. 계속 낙법 치면은 생각하면 안 돼. 쉬워요. 이건 안젤로님이 지금 멘탈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나라가 계속 맞다 보니까. 사이드 것도 잘려주고. 아 낙법 치고. 와. 와. 박스. 와. 카자 입장에서 이런 OS 퀴즈가 다 들어가면 솔직히 재밌거든요. 게임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게임이 너무 편하죠. 오늘의 운세 캐릭터 저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카자 입장은 좋은데 네. 그날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OS 퀴즈라는 건 결국 반반인데 이지가 어느 날은 잘 통하고 어느 네. 날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경기는 이까지가 제가 방송 나온 경기는 이까지가 끝이었고 중간을 또 많이 의식한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고학권님 맞아요. 그 대회 보내주신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대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메인을 만났는데 제가 좀 공부를 안...